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노입니다. 라이노와 함께하는 돌아온 시간여행 던전 이벤트! 네, 시간여행 던전 이벤트 라이노와 친구들이 준비했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본캐로 왔습니다. 꼬냐기님. 안녕하세요, 꼬냐기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본캐로 온 뿌잉님. 안녕하세요, 뿌잉입니다. 네, 그리고 저고요. 그 다음에 본캐 나타났습니다. 딩디링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딩디링입니다. 아, 그리고 저 끝에는 말이 없이 계신 우리의 힐림이에요, 힐림. 네, 힐림, 우리들의 힐림입니다. 자, 은비님께서 원래 하시기로 돼 있었는데 은비님께서는 우리를 버리고 쐐기 10단을 가셨기 때문에 은비님을 우리가 실세였던 은비님을 우리가 버리고 네, 버리고 힐림과 함께 하게 되었다는 사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데마버스 팀이어가 시간 속에 불타는 길 이렇게 돼서 시간여행 던전 요거를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말은 좀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불타는 별이 이 땅 위에서 빛나며 대지를 불태우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별은 잔인합니다. 악의가 가득하다고 표현이 될 정도입니다. 별의 영향이 지속되는 동안 새로운 길이 열릴 겁니다. 먼 곳 심지어 먼 시간이 이르는 길도 어떤 현자도 이 창조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러나 행운의 여신 대담한 자를 좋아하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죠? 티미어가 하는 말은 제가 한 10번을 정독해서 읽어도 해석이 안 됩니다.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꼬여버린 스토리라인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시간여행 던전 다섯 개 악몽같은 보물보관함 이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몸 조심하십시오. 자, 자, 다 받으셨나요 여러분? 네네. 네네. 전설 주세요. 그럼 시간여행 던전 가겠습니다. 시간 왜곡의 훈장 받으실 수 있어요. 탈건 나옵니다. 탈건 메타조 주세요. 고고 고고 고고. 과연 첫 번째 던전은 어디? 어떤 던전이 일단 걸릴까요? 과연? 알카트라즈. 아, 알카트라즈 완전 싫은데. 갑시다. 나 이거 타고 있어서 안 갔어. 소퍼플리어도. 와, 알카트라즈 나 길도 기억 안 나. 세상에. 여기 어디? 이게 무슨 알카트라즈람? 알카트라즈라니. 진짜 여기 길이 기억이 안 나나요? 왜냐면 알카트라즈랑 실록의 정원 이런 데는요 예전에 그 뭐지? 그 불타는 성전 때도 잘 안 오던 곳이었어요. 뭐지? 불타는 성전 당시에도 잘 오지 않던 곳이었어요. 난 어디로 납치가 되고 있는 걸까? 갑자기 튕겼어요 던전에서. 아, 진짜? 네. 딩님 딜이 너무 세셔서 그래. 갑시다. 계속 뭐가 벌레가 때려요. 네, 애들이 계속 때릴 거예요. 나도 딜하고 싶어. 뭐지? 보이는 너무 아프다. 떼줘야지. 이렇게 꼬냐기는 잊혀져 만가고. 꼬냐기는 어디 가셨는데요? 어디 갔습니까? 갑자기 애들이 엄청나. 살게라스가 저를 납치해 갔어요. 발라라는 거 다시. 그래서 튕기신 거예요? 아니요,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왜 갑자기 다시 튕겼지? 네, 우린 다 죽게 생겼는데 빨리 가시죠 이거. 뭐죠? 뭐지? 왜요? 딩님이 뭐라고 하시길래. 아파서. 아하, 이쪽으로 빨리 가시죠. 제가 왔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트리온 감금구요. 벌레들. 애들 좀 볼게요. 이게 완전 광고관이네요. 네. 너무 아파서요. 죽을 것 같은데요. 뿌잉님 죽으셨어. 뿌잉님 죽으셨어. 저 생존기 다 돌려서 살았어요, 저.
다행이야. 힐러는 죽었지만 난 살았어. 집어삼킬 생명이. 쟤랑 싸우면 죽을 것 같은데요? 힐러도 없이? 블러드를 아 이런 생명기 돌리고 안돼 아 돼 이 정도는 별로 안 아파 탱커한테 안 아파 이거 깼어 우리가 이겼어요 왜냐면 나한테 안 아프기 때문에 엄청 아픈데요? 근데 어그로가 네. 여러분한테 아, 아프죠? 저한테 안 아픕니다 탱한테 별로 안 아파 이거 제가 혼자 잡을게요 킹님 죽으셨어 이제 바닥 밟고 바닥만 조심하는 바닥만 바닥만 안 밟으면 바닥이에요? 네 저 까만 네. 거 까만 거 바닥만 잘 보면 돼 저거 밟고 있었어 바닥 밟으면 훅 가는 그런 거예요 오케이 잡았다 오호 속박 풀린 어둠 야 퀘스트까지 해 우리 템도 먹었어 와 뿌이님 저기 죽어있어 어떡하지? 아 뛰어가야 돼 뛰셔야죠 부활이 뛰어야 돼요 와 일단 나기 조심 820템을 주네요 그러게요 누구 거에 붙이자고 입구에 몹이 아 가야겠구나 아 그렇구나 아 몹이 너무 많아서 잡았어요 역시 힐러가 있으니까 좋아 다 잡을 수 있어 나는 와 저거 뭐야 엄청 몰아오셨어 일부러 다 어글 먹으려고 다 때리고 네, 있었어 어글을 먹고 이쪽으로 와서 잡아야 돼요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거기 있으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죠? 됐다. 가자. 부인님. 근데 여기 지금 알카트라즈. 땡. 다음 경례 점술사 타고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는 거 맞지 않나요? 기억이 안 나요. 내 기억으로 올라가는 거야. 오 이쁘다 이쁘긴 하죠 네 이쁘다 네. 이거 맞아요 올라가는 거 화수면 이거 살아나든가? 내 기억에 살아나죠 너무 옛날에 온 거라 10년도 더 돼서 기억이 안 나 이해하시죠? 이해해야죠 10년? 심지어 강산이 바뀌었는데 많이들 그런 말씀하시더군요 내다버린 10년 내던진 10년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전 진짜 그런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 와우를 하는 오. 시간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까 살 거 못 얻으시... 저기요? 뭘 얻어? 뭐라고 하셨죠 지금? 싸우자는 겁니까? 안 되겠네요. 오가 앞마당으로 따라오세요. 기겁나요 오늘? 꼬작꼬작. 네. 혼절과 치명과 이런 것들을 마음껏 겪어드리게. 아 에르다르들 너무 많아요. 다 아키몬드 형제들이에요. 귀여워. 네? 아 죄송합니다. 귀여워요? 귀엽나요? 죽을 뻔했어. 귀엽는데? 네. 여러분 어그로가 자꾸 풀리네. 어그로도 진짜 불성으로 맞춰놓은 거야 이거? 아니 그게 아니고 어그로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그 어그로를 계속 유지하는 애들이 아닌 거예요. 오맨에는 어그로 안 넘어왔어요. 네. 아 오맨도 쓰세요, 팀님? 네. 얘네는 어그로랑 상관없이 옆에 있는 애를 때리는 그런 좀 기가 막힌 아이들이죠 그렇군요 뿌이님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뿌이님 아픈 게 아니고 뿌이님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 나 도핑 좀 해야겠다 뭐야 여기 할까요? 전 할 거예요 할게요
먹어도 영약이 됩니다. 33이 증가하고 빨리 죽여야죠. 유연성이 8이 증가하는 슬픈 곳. 나는 갈 것이다. 애들 살아날 것 같은데 이거. 네. 기억이 슬쩍슬쩍은 나. 오, 부인이 아프다. 조심해야 돼. 저 원한의 유언이요. 널 찾았나, 달리아? 넌 널 왜 부르겠어? 좋은 걸 들어달라고 그랬을 때. 석탄의 아래 왜 써먹을 때가 있어? 한번 생각해보지. 그렇다면 철저히 무시해. 네가 철저하게 하는 일이라고 그것뿐이지. 부인님 막. 저야말로 철저한 거는 거리. 방황하고 계셔. 자, 일단 달리아부터 잡을게요. 순간 죽을 뻔했다. 고고. 어고. 난 사나이. 어리석은. 달리아를 혼내 들어와. 끊어야 돼요. 한산 조각 내버리. 소용돌이님 빠지셔야 돼요. 옆에 있으면 죽는다. 기분이 안 좋다. 마지막 날이다, 정말 수치스럽겠어. 이제 정말 화나지 않고. 네. 결국 해냈군. 잘했어. 저주인 너도 처음이었는데 잘했군. 유후. 유후. 나티 잘 나옴. 흥미띠리야. 5점 줘. 이겼어. 나 이겼어. 딜러를 이겼어. 아, 흥미띠리야. 충격이다. 성부자 스키리스 잡으러 갑시다. 딕님이 1등이에요. 역시. 아 맞아, 우리 시드 추억의 시던을 돌고 있는데 알카트라즈라서 서로 대화를 안 하고 있었네요. 그러게요. 여기 아 달리는 구간 진짜 너무 싫다. 아 이제 달려야 되구나. 네. 하지만 성부자 잡는 동안에 별거 없을 거예요. 딩님. 와 너무 예쁘다. 역시 풀옵션이야. 인생 풀옵션인데. 그래픽의 감격. 그래픽이 가끔 감동을 줘. 가끔. 와우드 그래픽 되게 좋은 거예요. 와우 그래픽 많이 좋아졌죠. 네. 꽤? 이렇게 막 많이까지는 아니고 조금? 라이너님 그 와도지 영상 보니까 네. 바다에 해가 이렇게 비치는 게 네. 물결 같은 게 되게 디테일하게 보이더라고요. 오. 뭐가 다른가 했더니 그런 세심한 게 있었어요. 풀옵션이. 풀옵이었잖아요. 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그때. 계신 이게 바로 풀옵션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뭐지? 사실 풀옵션을 처음 켰을 때가 그 황실장구 장로 조르도크라고 그 50인가? 아 50 전에 공포의 심장. 공포의 심장. 공포의 심장 1렙 하드. 옛날 하드에 보면은 걔가 이렇게 주변으로 공을 막 쏘거든요. 그거 우리는 그 나이트클럽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거 쏘는데
그 막 날아오잖아요. 공들이 막 날아오는데 네 공이 아름다워. 보스의 패턴이 마치 왜 그 그 동방 시리즈나 이런 탄막 슈팅 볼 때 보면 탄막이 아름답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무도 저와 공감해 주지 않네요. 무슨 시리즈요? 동방. 동방? 아 동방이나 뭐 어떤 케이브사 슈팅 게임 같은 거. 아 슈팅 몰라서. 게임 탄막 슈팅 이런 거 안 보셨나요? 저 예전에 방송에서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 아 기억나요 기억나요. 예쁘잖아요 그 탄막이 날아오는 게. 적의 탄막이 그런 것처럼 조르로크의 공격이 아름다웠다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받아주지 않는다. 아무도 저를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죄송해요 집중을 하고 부안자님께서 노하십들은 알았지만 난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봐 위대한 분께서 말씀하시잖아. 잠깐 켈타스 왕자님께서 보낸 자들이 아니잖아. 얄리아드 얄리아성 여기쯤인가? 들어왔어. 니는 죄수를 풀어줬다고 일러 바치면 되겠군. 왜 오신 거예요? 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들을 이곳에 가두었다. 네 친히 소개하지. 친히 소개하지. 얄리아드 얄리아성 여기쯤인가? 맞나봐. 아, 두 번째였나? 아, 마귀? 어. 에이, 이게 뭐야? 그렇지, 뭐 하는 거야? 왜냐면 저 교도관이 깜짝 놀라거든요. 내 놈은 뭐야? 이러면서 놀란다고요. 그분의 첫 등장. 온당. 온당. 자, 해보아라. 무한한 힘을 가져. 절대 공포의 존재. 얄리얄리 얄리아성 여기쯤인가? 여긴 얄리얄리 얄라성 어디쯤인가? 네, 무한한 힘을 가진 절대 공포의 존재 밀하우스 마나스톰입니다. 밀하우스가 뭐야? 똑같이 했어. 땅딸보 노. 형이 똑같이 했어. 위대한 분이시여, 노예와 마소서. 얘가 같이 싸워줘요. 노움이라고. 나도 밀하우스로 변해야겠다. 누구든지 간에 아무도 이 위대한 밀하우스 마나스톰님을 땅딸보라고는 부르지 않아. 이봐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저 무례한을 혼내줄 요량이라면 내 기꺼이 도와드리죠. 네. 혼쭐날 준비를 하라고 이 멍청아. 그러니까 밀하우스 마나스톰 인기가 좋은 게 우리랑 같이 싸우는데 이유가 없어요. 준비할 게 있네요. 그냥 자기를 시작하셔도 좋아요. 자, 그다음 이제 하는 거 봐요. 선견 지명의 강탈이 있음. 이 배고 같은 피부를. 자, 마법 걸었죠, 마법 지금. 어른 갑옷이랑 신비 엔진은 걸고. 놀아볼까나? 응? 내 정신 좀 봐. 마나부터 자, 그다음에 물방울 먹고 있죠. 굉장한 기술이 나오니까 좀 참아 있고. 굉장한 기술이 나오니까 마나를 채우고 있어. 이렇게 신나게 두들겨 깔다와리를 누가 불러줬지? 네. 그렇습니다. 밀하우스 마나스 좀. 마지막이다. 예, 위대한 분이시,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번쩍 번쩍. 나의 강한 정신을 조절하기 아주 쉽지. 나는 시간과 운명조차 그들을 그래서 밀하우스 마나스톰의 충성을 맹세했는데 일갈이 있죠? 이 세계와 저 너머 세계의 어느 누구도 우리를 꺾지 못해. 저 잘난 불타는 군단조차 어서 오십시오. 전 당신의 충실한 종입니다. 네 운명을 마무리 짓고자 내가 왔노라. 자, 아무튼 지금 여기서 대사를 보면 이때부터 고대신 쪽 애들은 저 잘난 불타는 군단보다 자 이거는 지금 이 변신하는 거는 바로 그겁니다. 그 뭐냐면 안키라즈 3원의 1레미 예언자 스케람이 쓰는 스킬과 완전히 동일한 스킬입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오리지널 때 레이드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큰 추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팀님 끝났겠다.
여러분. 누가 악당이냐고. 맞았어. 우리가 악당이지. 와, 뭐 엄청나게 왔다. 퀘스트 봐. 퀘스트. 자, 한 개 끝났네요. 소용돌이 치는 약병 됐고요. 두 번째.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잠깐 나갔다가 블러드펜 퀘스트 꺼내서 오신대요. 여러분이 그 많이 힘드신가 봐요. 네? 다들 목소리가 되게 어두워서. 이 미라우스가 더 크네. 네, 아, 미라우스 크죠. 몸치고 장신이야. 완전 똑같아. 쌍둥이 형제 같아요. 에? 에? 귀여워. 어? 부인이 어떻게 된 거지? 그 따라 나갔는데 던전 밖으로 순간 이동하라는 줄 알고. 아. 아. 어? 어? 마나무덤. 마나무덤이야. 부인님도 누르셨나요? 수락은 했는데 분단. 네. 배경 나와요. 아. 그렇구나. 또 달라란에 가시는구나. 달라라 가셨구나. 그렇구나. 네, 던전에서만 돌아다녀야 되는데 또 달라란에 가셨어. 저도 아까 그렇게 튕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 우체통이다. 자, 그러면 우체통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잠시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여러분. 여러분은 적게 기다리셨지만 우리는 조금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다 준비되셨죠? 네. 마나무덤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던할 때는 불성 때 템이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픈 이유가 우리 템랩이 105예요, 105. 그러니까 템랩을 많이 넘는 걸 갖고 오면은 템랩이 105로 맞춰집니다. 105. 근데 지금 우리 힐림이 갖고 있는 소리다를 보시죠. 165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캐에 보면은 불타는 성전 때 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불타는 성전 때 템을 갖고 오면은 훨씬 더 좋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녹템도 안 되는 템이에요. 녹템도 안 되는 템. 110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성 때 아이템이 있으면 불성 때 아이템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스킬이 좋아가지고 버티는데 템렙 자체는 형편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냥 주는 템이 114야. 네. 템렙이. 그러니까 이런 녹템만도 못하다니까요. 너무하다. 네 영혼을 먹어주마. 쩔이다. 아, 오늘 주사위 진짜 안 떠주네. 슬프다. 와! 와! 더 많이 필요하다. 다시 공허로 돌아가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프다는 거죠. 그러네요. 자, 달려주세요. 아, 죽었어요. 살려주세요. 선발이 헬미. 주세요. 선발이 헬미. 귀여워. 다들 너무 귀여워가지고 큰일이야. 자, 아무튼 가시죠. 네? 아, 내 음식 버프가 끝났어. 죽었어. 항상 이거 광 칠 때 네. 되게 조심해야 돼요. 얘, 게다가 얘네는 항상 꼭 기절이 있어. 그러네요. 어우, 발동 잘 됐는데요, 냥님? 응?
이게 얼마 전에 노움 레인저스를 도운 곳인데요, 리카. 네. 노움 레인저스가 훨씬 빨라. 훨씬 세. 노움 레인저스가 진짜 강해요. 그러네요. 장난 아니야. 걔네들은 그냥 몹이 그냥 막 녹았어. 맞아요. 때릴 기회 시간이 없었어. 때릴 기회가 없었어요. 개기템 끼면 어떻게 되지? 여기서? 네? 여기서 개기템을 끼면? 발동을 할까요? 아, 되게 궁금하다 지금. 아, 지금 저도요. 해볼까? 개기템을 입어볼까? 아, 근데 100으로 될 것 같은데? 일단 꺼내볼까? 뭐 하나만 꺼내봐도 되잖아. 그러게. 일단은 제가 그래 105네 아 105에요? 네, 105에요. 에이 안해. 그래도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돼요. 안해 안해. 나쁜 녀석들. 나쁜 녀석들. 블리자드 허술하지 않네요. 허술한데요? 아, 아닙니다. 전 블리자드를 사랑합니다. 그죠. 블리자드 허술하지 않아. 대단해. 사랑해요. 칭찬해. 블리자드는 진짜 세계 최고의 게임이다. 아, 그런 어떤 단순 최고가 아니에요. 단순한 최고가 아니고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오, 만화를 태웠어 저 녀석이. 뿌잉님 만화를 태웠어. 세상에. 만화 번호 썼어. 도적이 짱이야. 오늘 왜 이렇게 잘 터지지 이거? 뭐요? 빵빵 터져주네. 주사위요?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요. 이거 팡 터지는 거. 팡 터지는 거예요? 이게 유물 특성 금태거든요. 아. 네. 탐욕이라고. 이게 잘 터져서 딜할 게 없어. 기절이다. 기절이라니. 그 와중에 딕님이 딜 1등이시네. 그러게요. 수업이 많이 쳤어요. 소리달보다 센 딕님의 딜. 와우. 연합 추적자. 아, 여러분 새해입니다. 네. 갑자기 새삼스럽지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많이 받으셔야 돼요. 정말 네. 새삼스럽네요. 네. 저도 말하면서 이걸 할까 말까. 너무 늦었는데 괜찮은 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많이 받으시고요. 뭐지? 방금 콜록콜록은 네, 콜록콜록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아빠 새해는 정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라이너님도요. 라이너 같이 말했어. 마음이 잘 통하시는데요? 그러네요. 으여. 어이구. 나 여기 다 모을 거야. 왜요? 알아. 그냥요. 웨이님. 경험치도 아닌데 이건? 아, 경험치가 아니구나. 노움 레인저스야 경험치였지만 얘들은 경험치도 아닌데. 도대체 왜? 죄송합니다. 죽었다. 어? 침묵 먹어. 죽여 먹었어. 아니 침묵이야 침묵. 아, 침묵이군요. 저는 부인님이 충격 먹은 줄 알았어. 딩님 누구셨어? 아, 이거 경험치가 아니었지.
죄송합니다. 헤헤. 네, 또. 헤헤. 저도 모르게 그만. 딩님 시체 위에서 식탁 차리셨어. 식탁 좋은데요? 아, 저 혹시 부활하고 있었어요? 네. 네. 아, 이런. 달려오세요. 우리 진행하고 있겠습니다. 네. 채팅 보다가. 이건 뭐지? 가속을. 왜요? 얘를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녹음 때도 있었어요. 아닌데요. 아, 녹아서 내가 안 본 건가? 그쵸. 저 위치에 저 친구가 있었나?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닌가? 내려왔나? 뭐뭔가? 이게 무슨 일이야? 손님이 찾아오실 줄은 몰랐는데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린 지금 무척 바쁘다. 하지만 손님 접대는 꼭 친히 이모님께서 해드리겠습니다. 댕겨라. 다 왔다. 딩님 오셨어. 역시 빨라. 으흐. 아, 쟤들 거머리들 폭파하면 아플 것 같은데. 매우 아프죠. 아플 것 그때도 여기서 죽은 것 같은데. 매우 아플 때? 것 죽었다고요? 아닌가요? 노움들은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한번 전멸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노움 레인저스는 빵빵 터져서. 아니에요. 이런 곳에서 전멸하지 않아요. 노움 레인저스를 그렇게 약하게 보지 마시죠. 우리도 안 죽는데 노움 레인저스가 죽겠습니까? 맞아. 노움 레인저스는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네. 연합왕자 사피. 어? 멋진 전투로는 아주 재미있어. 당신들에게 보여줄 아주 멋진 선물이 있지. 그래도 노움보다는 체력이 높구나. 아, 그래요? 네.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 잘 있으시오. 됐습니다. 세 번째. 와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던전으로 가도록 합시다. 과연 다음은 어디? 다음은 마법 학자 정원 안나. 의손. 아, 의손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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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맙소사. 괜찮아, 괜찮아. 의손 괜찮아. 달려, 달려. 믿고 달려. 누굴요? 뿌잉이? 기다려봐. 뿌잉이만 믿어야죠. 누굴 믿겠어요? 와. 와, 아픈 거 봐. 와. 10년 전 으스러진 소의 전당에서 무력 커먹고 아파하던 걸 10년이 지나고 나서 여기서 다시 경험하네. 와. 이제 도전의 외침. 전멸하라. 저놈들 빨리 쓸어내죠. 예전에는 그래도 탱커에게 마지막 보루 도전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도해라고 도대체...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광역도발. 놈들의 선지를 막아야. 광역도발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판다까지 있다가 없어졌어요. 네. 광역도발이. 그러니까 판다 때는 그 도발 깃발이 있었어요. 도발 깃발. 그 전에는 그냥 도전의 외침이었고. 네네. 도해라고 했었는데 그
항상 제가 전사할 때 어그로 딱 끌어모을 때가 바로 그 도전을 외치는 할 때 그때였거든요. 그게 없어져서 굉장히 슬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원병 어딘데? 와, 나 방금 광 엄청 잘 쳤는데. 여러분은 저보다 다들 광 광들이 막 저보다 잘 치시네요. 광에 집중하고 있어. 응. 엄청 집중해서 쳤어. 라이너님, 도적은 안 키우십니까? 아, 도적이요? 네. 왜요? 궁금해서요. 아, 키워야죠. 근데 아직 황상제도 레벨업을 다 못했는데. 키우실 게 너무 많아. 삐삐도 있고. 그래도 흑마랑 전사랑 다 키우는 게 어딥니까? 맞아요. 맞아, 맞아. 이 바쁜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바쁜데 뭐 열쇠 되겠지? 있으신 분은 없죠? 저 도적이잖아요. 도망쳐라 겁쟁이들아. 어? 도망쳐. 열쇠 있다는? 내려가요? 내려왔어요? 네. 내려가요. 죄송합니다. 도적이신 줄 모르고. 우찬 목소리. 도적이었구나. 도적이었죠. 아, 그렇구나. 나 밀하우스랑 똑같이 생겨서 나 마법사인 줄 알았어. 헐. 밀하우스 그만뒀는데. 죄송해요. 광이다. 광을 쳐주세요. 도망쳐라 겁쟁이들아. 도망쳐. 빵. 터져라. 너희의 고통은 너희의 겁쟁이가 도망쳐. 도망쳐. 겁쟁이들아 도망쳐. 저 뭐 하는 거야 혼자. 그럼을 원한다고. 좋다 가져가라. 어쨌거나 제대로 정리한 놈이었다. 진짜 싸움이 뭔지 보여줘. 아, 두려움 너무 싫어요. 싫어요 두려움. 그 와중에 누가 루팅을 그 와중에 루팅 하셨어. 나다. 아, 수영들이 아파. 맞아, 수영들이 아프죠. 공기는 접근을 못하겠다. 그만둬라.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수치스럽다. 수치스럽다. 이거 너무 싫어. 당했었어. 결국 어쩔 수 없이 너무 화나지만 광전사의 경로를 쓰게 돼요. 기절 때문에 그냥 가다가 또 걸려. 침입자들이 방어선을 뚫었다. 나는 절 걸리는 게 너무 싫다. 네. 절 치는 사람이다. 지출을 내리겠다. 금비 저준 발사. 아, 진짜 상자에서 건설주면 좋겠네요. 행복하겠다. 건설 주세요. 잘 주세요. 뭐라고요? 전설이요? 전설 주세요. 여러분 너무 많은 걸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왜요? 나올 수도 있죠. 왜? 전설 받자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시간 던전은 왜 도는데? 전설이 이렇게 쉽게 나오고 막 그런 건지 아세요? 몸 깨시죠? 전설 두 개 먹으면 세 개는 잘 안 나오나요?
전설이요? 라이너님도 코어 전설 드셔야죠. 전설이라고 다 같은 전설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없어도 돼요. 저는 원래 템 욕심이 그렇게 없는 편이라. 태권 욕심도 그렇게 없으시고. 네, 없어요. 앞으로 근데 방송하시고 그저 숨기신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정말요? 얘네 너무 시끄러. 다음은 누구냐? 얘네죠? 네. 아, 뭔가 시끄럽네. 느낌이 이상했어가지고 방금. 방금 뜨끔했었죠. 이상했어 느낌. 여기 도적 있어요. 어? 저요? 절친 그 도적 있어요. 혼내줄 거야. 때려 때려. 자꾸 이상하다. 기분 이상해 자꾸. 절만 쳐봐. 진심이신 듯. 여기쯤 있을 건데? 여기냐? 잘 찾으셔. 못 찾으셨어. 못 찾았어. 여기냐 했지만 아무도 없었어. 이건가? 아니, 아닌데. 오모로그! 착하게 불면 살려주기. 아니, 나도 안 살려줄 거야. 안 살려준대요. 오므로그 이름이 귀엽다. 네, 무슨 오므라이스 같죠? 네. 오물 오물 맛. 오믈렛 같기도 하고. 맛있어 보이는 이름이에요. 그러네요. 대체 뭘 아무튼 같은 이름인데. 야 지루해. 자, 네 잘못이야. 아, 딩님 딜을 못 이기겠다. 딩님 딜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죠. 호사비를 최근에 엄청 쳤어요. 저도 허수 면담 많이 하는데. 허수 면담을 할 때 항상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이리로 가셨지? 여기다. 여기 뭐 있어 분명히. 아 있다! 이 도적! 찾았다. 여기다. 도독? 도독놈? 도독놈? 도독이라니. 도독? 아 걸렸다. 큰 실례네요. 걸렸다. 저것도 걸렸다. 와후. 제가 복사해드렸습니다. 이놈. 도독 도독. 하하. 하하. 뭐더라? 여기 있을 것 같아. 여기 있을 역시. 거야. 있어 있어 있어. 좋아. 하나 더 있을 것 같아. 하나 더. 아 저도 이거 참는 기능이. 아 걸렸다. 지치기라 하다니. 됐다. 얘 하나 더 있어요. 분명해. 없어. 어쩜 저를 비웃으신 겁니까? 아니요. 한 놈도 살려두지 않겠다.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에 드네요. 그런 당당함. 어? 지금 유튜브 리방 그 방송 자체가 안 된대요. 아, 그래요? 네, 아예 안 보인대요. 아 멈춰 있구나 진짜. 저도 아이패드로 계속 클릭해봤지만 계속 안 되더라고요. 관리자들이 다 여기 있어가지고. 그러네요. 와 진짜 카르가스 이렇게 셌어? 왜 이렇게 안 죽어? 잡았다! 잡았다! 잠시 끊어갈까요? 네, 잠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